차기 NH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됐습니다. 연말 금융권 수장에 전직 재무부 관료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신호탄이 터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우선 NH금융지주 손병헌 회장 연임은 무산된 거죠? 네, NH농협금융은 오늘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주총을 연쇄적으로 열고 새 회장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선임을 일사천리로 확정했습니다. 행정고시 26회인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첫 외부 영입 인사로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했습니다. 현재 손병헌 회장의 임기가 연말까지인 만큼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이 전 실장이 향후 2년간 NH농협금융을 이끌게 됩니다. 네,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줄줄이 좌절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3연임을 포기하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새 회장에 낙점됐습니다. 예상을 깬 조 회장의 잦은 사퇴에 현 정부와의 교감설 등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 관료들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에 대한 갑작스러운 중징계를 두고 손 회장을 밀어내고 특정 인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공석인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등 외부 출신의 낙하산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후임에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과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분위기가 노골화되면서 노조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